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알아볼 트릭은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입니다. 왜 갑자기 다른 기본 트릭 안 하고 바로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부터 찍었냐? 제가 지금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느낌이 조금 온 상태예요. 언제 또 이 느낌이 또 다시 올지 몰라. 확률이 또 낮아질 수도 있고. 자, 그럼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. 일단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는 일단 기물이 내 뒤에 있는 상태에서, 그러니까 일단 알리를 쳐. 알리를 치면 이게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. 노즈를 앞으로 밀면서. 근데 이 상태에서 테일을 이 레지 안으로 집어 넣어서 슬라이드를 했다가 아웃하는 기술이거든요. 엉덩이 쪽으로 떠서 테일 슬라이드를 해. 그런 다음에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, 와 이거 스케이트보드 탈 줄 안다, 고인물이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시도 끝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저 처음에 탈 때는 그랬어요.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는 진짜 궁극의 트릭. 뭐 지금은 여러 스케이터들이 각자만의 스타일로 엄청 많이 타거든요. 근데 저 처음 탈 때만 하더라도 이 백테일 슬라이드를 타는 스케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지금 현재 레전드 스케이터로 남은 형님들 말고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드 탈 때, 와 진짜 이거는 진짜 꼭 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컴박스 트릭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진짜 엄청난 연습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한두 번 타긴 했는데 확실한 느낌은 안 왔어요. 요 근래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슬라이드도 좀 되는 것 같고, 레지에 걸 때 아 이렇게 거니까 좀 잘 걸리는구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레지와의 거리. 백테일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서는 백사이드 5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. 모든 트릭에는 도움이 되는 트릭이 다 한 가지씩 있어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사이드 5, 5 트릭이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가장 비슷한 트릭이에요.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백사이드 5, 5 할 때는 또 백사이드 50를 타야 돼. 백사이드 50를 타려면 알리 이거 엄청 잘 돼야 되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, 다 단계를 밟고 올라와라 이런 뜻이에요. 알리, 백사이드 50, 백사이드 5, 그 다음에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, 이런 식으로 마치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밟고 올라오면, 밟고 올라와?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를 도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탈 수 있다,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, 저도 일단은 백사이드 5, 5가 테일 슬라이드 할 때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트릭이에요. 그래서 백사이드 5를 해야 되는데, 여기서 탑을 쳐서 올라갈 때 레지 방향으로 올라가서 이 5를 걸어야 되거든요. 트럭을 여기다 걸고 이렇게 가야 돼. 근데 테일 슬라이드를 한다고 백사이드 5 느낌으로 들어가면 자꾸 이 휠이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려. 그런다고 해서 공중에서 이걸 좀 더 앞으로 빼고 그러면은 몸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려고 하면 그게 더 잘 안 돼. 그래서 백사이드 5를 할 때 이쯤에 건다라는 느낌, 이 공중 여기에 박스가 이 정도 튀어나와 있어서 이쯤에 건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백사이드 5로 떠서 이거를 테일을 넣는 걸 연습하는 게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탈 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탈 때 슬라이드가 가장 잘 됐어요. 가장 많이 실패했던 게 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정도, 이때 거의 백사이드 50나 백사이드 5가 들어가는데 한 장 반 정도 좀 더 넓게. 그래서 백사이드 5로 이 정도 거리에서 백사이드 5로 떠야지 레지 안으로 테일을 넣을 때 이 휠이 잘 안 걸렸어. 근데 그 전에 백사이드 5 하는 느낌의 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휠이 이렇게 걸렸거든요.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두껍잖아요. 그러니까 걸려도 그냥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되게 여기 왁스가 잘 칠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밀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긴 했었어. 근데 그것도 명확한 느낌은 아니었고, 아무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백사이드 5 느낌으로 최대한 떠서 테일을 키만 하면 자연스럽게 슬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거리가 좀 멀다 싶은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왠지 이걸 못 밟을 것 같아.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몸이 살기 위해선 이걸 무조건 밟게 되어 있어.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거리를 어느 정도 둔 상태에서 백사이드 5로 최대한 떼어서 테일을 넣는 연습을 하면 슬라이드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아무튼 지금 그 방법으로 테일 슬라이드를 했을 때 성공률도 괜찮았고 슬라이드도 되게 잘 된다.
그리고 알리를 뜨기 전에, 그러니까 백사이드 5로 뜨기 전에 엉덩이 쪽에 무게중심을 둔다? 근데 이건 어쨌든 알리, 자기 알리의 그 습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, 아무튼 저는 좀 그냥 앉을 때 다리에 힘을 줘서 앉는다기보다는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앉았을 때 좀 안정감 있게 레지로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백사이드 5 느낌으로 떠야 되고, 적절한 거리가 더 있어, 여유 있는 거리로 레지로 들어가야 걸리지 않고 잘 걸고 슬라이드 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점프하기 전에 엉덩이 쪽을 이렇게 누르면 좀 안정적으로 레지 위에 섰을 때 안정적으로 무게중심 잡고 슬라이드 할 수 있다. 뭐 이 정도?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는 이렇게 거리에서 떠서 마치 이걸 공중에서 백사이드 180처럼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5로 떠. 그러면 이제 노즈가 여기서 걸리겠죠? 그럼 노즈 축으로 이 테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, 이만큼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느낌. 오버 같은 거 보면은 노즈 축으로 이 테일을 돌리는 거잖아요? 이렇게?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도 노즈가 탁 이렇게 고정되면, 노즈 고정된 축으로 테일을 이만큼 넣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로 백사이드 180처럼 노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돌려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노즈가 딱 닿으면 거기서 콤파스 중심축 역할을 하고 테일이 그 이후로부터 들어가서 레지를 밟는다. 그리고 평촌파크에는 이런 펌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두께가 좀 얇아. 그리고 밑에가 뚫려 있어. 그래서 이거 할 때 저 여기서 처음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연습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진짜 많이 걸렸어. 여기에 이 테일을 넣을 때 거리 조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연습할 때 이렇게 넣으면서 테일이, 이 휠이 이 레지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. 이렇게 그럼 뭔가 이렇게 걸려버려요. 멈춰, 넘어져. 그래서 테일 들어가는 거리 조절만 잘 된다면 잘 걸린다. 그래서 생각해낸 게 노즈 축으로 테일을 넣는 느낌. 여기서 딱 공중에서 알리 쳐서 이 테일이 올라오면 그 테일을 넣는다라는 느낌.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. 이거 이렇게 꽂히는 거.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, 아무튼 총 3가지 백테일 슬라이드 탈 때 총 3가지를 연습을 해서 트라이 하면 좀 더 연습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서 찍어봤고요. 첫 번째 백사이드 5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럭과의 거리, 그 다음에 세 번째 엉덩이를 눌러서 앉아서 좀 안정감 있게 레지로 들어가요. 중심이 흔들리면 들어가는 와중에도 안쪽으로 쏠리거나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하거든요. 발목에 힘을 줘서 수평을 확실히 만들어서 레지 안전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거리를 유지해야 백사이드 테일 슬라이드 걸 때 좀 수월해요. 아무튼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. 오늘 이만 여기까지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바이.